아니 근데 이 팀이 너무 재밌는 게 그 비주얼 팀이라고 자칭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나름 그 외모 순위를 서로 정하고 싸우고 막 이런다고 합니다. 이 내용은 민재 군이 정확하게 네. 설명해 줄 겁니다. 좋습니다. 황민재 씨가 저 막내니까 냉정하게 형들의 외모 순위 뭐 유치하지만 한번 뭐 예 한번 내겨 봅시다. 아니 이런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. 네. 그러니까 원래 막내가 해요 그런 걸. 아 괜찮아. 게임은 게임일 뿐. 진짜 괜찮아. 진짜 괜찮아. 괜찮아요 진짜로. 네 일단은 그래도 제 마음 속에 1등은. 1등은. 그래도 제 마음속에 1등은 1등은 아무래도 우성이 형. 아 아니 김우성 씨가 표정이 너무나 예상했다는 표정인 게 조금 많이 좀 걸리네요. 2등은 어 자유로 기대하는 거 봐. 진짜 너무 티난다. 와 2등은요? 뭐 2등은 뭐 2등은 그 와중에 홍의삭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예. 이삭이 형? 오! 자, 차이로와 펜지가 나왔는데요. 그래도 저 둘 사이에는 다음 순위가 되게 중요합니다. 예. 예. 우리는 이제 뭐 다 끝났지만 차이로와 펜지 네. 3등은 누군가요? 3등은? 네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. 네, 3등은. 3등은? 저희의 프론트맨. 자이로. 자이로, 네. 저희의 프론트맨. 자이로. 자이로, 네. 자 이로써 다섯 명의 외모 대결에서는 벤지가 꼴등을 차지했습니다. 안 돼.